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의 선재규 선임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유럽연합이 엄청난 규모의 회복기금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려 7,50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45조, 유럽연합 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7,500억 유로 가운데 이제 처음, 애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가운데 이제 그 지원금을 5천억 유로로 책정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지원금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주고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무상으로 줄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갚아야 하는 대출금으로 할당을 해놨는데,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이런 그 약간 그 부자 나라들은 우리가 뭐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그냥 줘? 그 우리는 뭐야? 특히 네덜란드 총리가 끝까지 버텼다고 해요, 이번에. 근데 이제 메르켈이 만나서 내가 알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유럽 연합 전체가 다 무너진다. 그렇게 막 설득을 해가지고 네덜란드 총리를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천억 유로로 책정이 됐던 보조금을 3,900억 유로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금이 그만큼 또 올라간 거죠. 이게 이제 그 외신들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럽판 해밀턴 모멘트를 만들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 그 알렉산더 해밀턴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각 미국 연방들이 이제 부채를 딱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따로 지금 유럽연합처럼요. 가지고 뭐 그냥 뭐 기싸움을 하니까 이 사람이 확 해가지고 그걸 한데 모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부채를 하나로 모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하고 딜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시장도 훨씬 신뢰도가 더 가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유럽판 해밀턴 모멘트를 만드는 거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 겁니다. 유럽 쪽 메시지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유로 자산에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잊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중국 그 경기 부양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그래가지고 회복 속도가. 그래서 중국 증시에 엄청난 자금이 몰려서 지금 중국 증시가 뭐 과열 현상이라는 게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저렇게 심각하지만 트럼프가 아주 뭐 작심을 하고 지금 경제 재개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라서 엄청난 또 부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다섯 번째 부양을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마지막 조율을 하는 상황인데, 반면에 유럽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조용했죠. 유럽은 이제 초기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한탕을 하고 나서 이제 지금은 조금 한 이제 그 수준 이제 뭐랄까 고비를 넘긴 상황이거든요. 그랬는데도 유럽 투자자들은 유럽은 뭐 별로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는데, 외신들 표현대로 유럽연합이 이번에 게임 체인저를 제시를 했다. 뭔가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그러니까 제시를 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 겁니다. 사실 뭐 가장 지금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 반응이거든요. 시장이 과연 이번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건데, 일단 뭐그 시장도 그 굉장히 반색을 합니다. 미국 언론들도 상당히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유럽이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에 비해서 어떤 그 재정 부양 같은 데서 굉장히 좀 이렇게 뒤로 처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합의를 함으로써 미국에 못지않은 재정 대응력을 갖게 됐다. 이건 뭔가 하면 이제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이 유럽에 투자를 할수 있도록 믿음을 줬다는 그런 의미죠. 로이터는 그 유럽연합의 최대 난제가 그동안에 재정통합,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 시스템도 많은 통합을 했는데, 그동안에 재정통합이 이제 그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는 제대로 안 됐거든요. 지금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그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재정통합, 왜 우리 재정을 거기다가 재정 주도권을 주느냐는 거거든요. 그런 게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대 난제이던 이런 재정통합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런 평가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유럽연합이 아시다시피 유로 채무 위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도 지금 남쪽하고 북쪽 간에, 빈국하고 북 간에 그런 그 괴리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유로 자산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좀 리스크가 되어 왔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거를 물론 완벽하게 해소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이렇게 크게 합의를 해서 일단 큰 불은 껐기 때문에, 유로 자산에 이제 투자하는데 불안감이 좀 덜해진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유럽 연합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나오고 나서 유로화 가치가 한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유로화는 달러라든가 뭐 엔화 뭐 이런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훨씬 더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브렉시트도 있고요. 이따 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브렉시트 때문에 또 불안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유럽 연합에 대한 어떤 분열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일거에 해결을 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특히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군침을 흘리는 게 이탈리아 자산이에요. 이탈리아 국채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 국채는, 이탈리아는 유럽 4강국인데도 지금 이렇게 뭐 채무위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국채 가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채권 수익률은 올라갔지만요. 그래서 이탈리아 국채, 야, 이제 저거 사도 되겠구나.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벌써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나라 국채, 해당국 국채를 평가할 때 이제 어떤 그 스프레드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수익률 차이인데 미국 국채, 독일 국채,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산이니까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수익률이 더 높으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평가하는데 이게 지금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하고 독일 국채 간의 그 수익률 차이, 스프레드가 한 160베이스포인트 정도까지 벌어졌었어요. 그만큼 벌어져 있다는 것은 독일 국채보다 이탈리아 국채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본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90BP로 확 줄어요. 굉장히 아주 단시간 내에 줄었습니다. 그만큼 이탈리아 국채를 다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T로 프라이스 같은 이제 월가 투자회사는 여기는 이제 한 1조 달러 정도의 그 투자 자금을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번 합의로 유로화에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거 자기는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 투자할 때 아시죠? 그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롱 포지션은 이제 이 특정 외화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숏 포지션은 이제 아, 저거는 이제 가치가 떨어질 거다. 거기다 투자를 해서 이제 그 차익을 먹는 건데 지금 유로 롱 포지션이 지난 6주 동안 이제 이미 벌써 발빠른 투자자들은 아 이게 지금 유럽연합이 막 모이고 하니까 아 이거 봐 뭔가 나오겠는데 싶어가지고 6주 전부터 그 롱 포지션을 유로 롱 포지션을 대폭 늘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 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합의가 딱 나오니까 와 우리가 맞췄네 반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유로는 뜨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로 달러 환율이 있는데 달러는 이게 이제 악재죠. 그래서 이제 달러에 대해서는 퍼펙트 스톰이다.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지금 뭐 달러가 들락날락하지만 어쨌든지 달러는 지금 세계 최고 안전 통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쭉 뭐 약간 들 해도 강세 기조가 쭉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로화가 확실하게 뒤에서 뒷심이 딱 받쳐주니까 이제 달러한테는 이게 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스티븐 로치라고 월가에서 그 인정받는 경제학자가 지금 달러, 자기가 보기에는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서 장기 하락의 초입에 들어간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유럽 주식 전망도 밝아진 걸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은행은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그 주식 해서 유럽 주식이 이번 그 합의 덕택에 전 세계 글로벌 주식 그 실적 전망치보다 한 10%가량 더 좀 나아질 것 같다. 아웃퍼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S&P 같은 그 신용평가기관에서도요, 비슷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회복기금이 이제 만들어진 덕분에 특히 유로존에는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면서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 금융 안정을 뒷받침하고 이것 때문에 유럽 국가 신용등급의 질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또 투자자들한테 조금 또 솔깃한 그런 그 티핑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르켈은 해서 이제 유럽연합은 이제 신바람이 나고 이제 경사가 났는데 도버협 건너 영국은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이제 브렉시트 마지막 이제 그 미래관계 협상, 무역 협상 하고 있거든요. 이제 브렉시트는 이미 결정이 됐고 연말까지 그걸 끝내야 돼요. 협상이 잘 안 되면 또 노딜이 돼요. 그럼 이제 뭐 영국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트럼프는 거기 끼어가지고 야 존슨 총리한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으니까 하는데 요즘에 트럼프 하는 걸 보고 존슨 총리가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저 사람이 재선이 될까 이런 상황이니까 영국은 지금 이번 이제 회담에도 뭐 정상회담에도 이제 빠졌고 어차피 나가는 사람이니까.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 유럽 연합 합의 이후에 그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를 보도를 했는데, 이 펀드 매니저들이 유럽 본토 주식 비중을 대폭 늘렸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그 비중보다 9%포인트 엄청나게 늘린 거거든요. 늘렸고. 그 대신 영국 주식 그 비중은 확 줄었어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야말로 왕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런던 증시가 올해 들어가가지고선 많이 빠졌어요.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가 한 6% 이상 빠졌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것까지 엎친 데 덮쳤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도 지금 이제 좋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브렉시트 협상, 지금 막 미래 관계 협상이 잘 안 되니까 파운드 가치가 지금 그동안에 계속, 그러니까 심지어 그 스코티아 뱅크 같은 데서는 파운드를 저거는 그 주요국 통화가 아니라 신흥국 통화라고, 예전에 독일 마르크 같은 이제 주요 통화들은 요동이 있지만 그래도 크게 안 하는데, 이제 신흥국 통화들은 그냥 말로 이제 뭐 한번 뭐 기침하면 여기서 뭐 그냥 뭐라 그러죠? 그렇게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것처럼 크게 움직여서, 그래서 파운드가 이제는 신흥국 통화 같다, 뭐 이런 그 불명예까지 뒤집어 썼는데 말이죠. 심지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조사에서는 영국이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역으로 됐어요. 참 영국 사람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겁니다. 그야말로 런던, 세계 뉴욕과 더불어 세계 양대 그 금융 허브였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또 여기서 그친 것도 아닙니다. 알리안스 글로벌 펀드 매니저는 파운드 가치가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 노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 정도, 오늘이 이제 7월 24일이죠. 그런데 앞으로 한 10% 정도 더 떨어질 거라고 본다. 사실 뭐 파운드로서는 뭐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일단 유럽이 그동안에 뒤쳐져 있었는데 일단 월가에 다시 나와서 이제 뭐 좌판을 다시 피고, 자 우리 나왔습니다 이제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유럽 주식을 당분간 유럽 자산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